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의 박원길 작가 라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혁명기초문법 다섯 번째 시간으로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뭔지 그리고 분사용법이 뭐가 있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쓴 영문법 교과서라는 책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0년도 더 넘었네요. 그 당시에 제가 서울에 있는 토익 강사분과 뭐 10년 기출문제라 해가지고 같이 분석을 해서 공저작업을 한 적이 있고 공저작업을 그래서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쪽도 파토 오류 즉석 토익 독해 지문도 제가 다 80% 정도 제가 다 바꿔서 제가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 후에 어느 출판사에서 제 책에 관심을 보여서 저만의 책을 원한다 해서 제 스타일대로 원고를 많이 썼는데 그 출판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계약서까지 다 썼는데 그래서 책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원고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제가 어느 학원을 나올 때 눈물을 흘린 어느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학원을 떠나지만 멀리서나마 너를 도와주겠다 해서 그때부터 계속 그때가 한 2004년, 5년 정도네요. 계속 매일 뭔가를 연구를 해서 그 여학생이 중학생이었는데 이메일로 계속 보내주면서 다음 카페 라울 선생님의 영어 혁명제국을 계속 채워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토익 10만 토익 카페에서도 최신 토익 기출 분석 란을 맡아서 계속 토익도 치면서 그렇게 연구도 했고 실용영어, 즉 토익 등의 실용영어와 학교식의 영어의 접목을 저는 많이 시도했고 새로운 원리를 좀 발견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시간들을 길었고 그래서 제가 영문법 교과서라는 것을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전자책으로 냈죠. 싸게.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아주 옆 동네에 공부 잘하는 형이 과외해 주는 것 같다면서 많이 좋아하셨고 제가 많이 가르치면서 응용했던 그런 만들어냈던 그런 많은 말들 그런 설명들을 한 40% 이상 좀 붙였습니다. 라울즈 포인트라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영어로도 일본어로도 좀 번역돼서 많이 좀 수출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베스터 투자자분께서 계시다면 과감하게 본 라울 선생님의 어떤 책을 많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주시고 한번 과감하게 제게 투자를 해보십시오. 도움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본 영문법 교과서를 수제작으로 아주 비싸게 고급으로 만들어서 한 11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캐나다, 미국, 일본, 베트남 여러 국가로 국내외로 한 500만원 이상 입금돼서 제가 보내드린 적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혁명기초문법은 영문법 교과서의 앞부분 정도를 제가 약간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어쨌든 봅시다. 자,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뭐냐? 동사에 ing를 붙이면 여러 기능이 되는데 동사는 것, 동사는 중, 동사는 동사하면서라고 했죠. 그 중에 뭐뭐 것이라고 해석되면 명사처럼 해석되니까 동명사인데 그 것이라고 해석 안되면 그것이 분사, 동형용사라는 것이죠. ing가 붙어있으면 현재분사라고 그 ing가 없이 과거분사, 시소신할 때 pp형태가 있으면 과거분사라는데 ing는 현재나 진행을 나타내고요. 과거분사는 수동이나 완료를 나타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좀 보겠습니다. 자, 동사는요.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눌 수 있죠. 뭐 동사는 상태동사, 일반동사, 상태동사, 뭐 일반동사로도 나눌 수 있고 이다, 하다로 끝나는 또한 그 일회성 동사, 지속성 동사로도 나눌 수 있고 자동사, 타동사도 나눌 수 있는데 동사를 나눌 수 있는 개념은 많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자동사와 타동사죠. 자동사라는 것은 뒤에 명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고 타동사는 뒤에 명사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거죠. I love you 했을 때 나는 사랑한다 너를이잖아.
러브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냥 I love 하고 끝나면 문장이 안 되죠. 그런데 아이고 하면 나는 간답니다. 간다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죠. 목적어 대신에 부사구가 필요하죠. I go to school. 나는 간다 학교로 이렇게. 그러면 자동사에 ing가 붙고 타동사에 ing가 붙고 자동사와 타동사가 같이 과거분사로 쓰이면 어떤 뜻이 되겠느냐?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sleeping baby 하면 자는 중인 아이죠. 그러면 baby가 sleeping, 자는 중인 것이죠. A returned soldier 하면 돌아온 군인. return 하면 돌아오다인데, ed가 들어가면 돌아와 버린 군인. soldier가 return, 돌아온 것이죠. 자동사일 때는, returned soldier처럼 완료를 나타내는, 돌아온 게 완료된 군인이라는 그런 뜻일 때를 빼고는 항상 ing형을 써야 됩니다. 능동형. 타동사일 때 봅시다. 재미있는 게임 하면 뭐죠? An interesting game 하면 되겠죠. 그럼 게임 자체가 interesting, 게임 자체가 재미있는 것이죠. 오케이? 이때는 게임이 interest people, 게임이 사람들을 재밌게 해준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interested people 하면 재미있어진, 관심이 있어진 사람들 하면 people are interested,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진 거죠. 항상 ing나 ed가 뭔가 명사를 꾸미면 그 명사를 주어 그 앞에 있는 ing나 ed를 동사처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쉽습니다. People are interested. Okay. 그래서 일단 자동차의 경우, 그 같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ing가 쓰이면 진행을 나타낸다. A sleeping baby 하면 자는 중인 아기. Okay. 그리고 working laborers 하면 working laborers, labor 하면 노동자죠. working 일하는 중인 노동자. laborers가 are working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과거분사로 쓰이면 뭔가 일이 끝나고 완료되었음을 나타내죠. 그 행위가 끝났음을. A returned soldier가 soldier who has returned. 돌아와 버린 군인. 그리고 faded flowers 하면 FADE가 시든난데 D를 붙여서 faded flowers 하면 시들어버린 꽃들. Flowers that are faded. 시들어버린, faded, 시들은 상태로 that are 있는 꽃들이 되겠습니다. 목적어인 명사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의 경우는 현재 분사하면 이건 능동이 되겠죠. An exciting game 하면 a game which excites people. 사람들을 excite, 재밌게 해주는 게임이고요. The interesting book 하면 the book which interests people. 사람들에게 interest, 관심을 주는 책. 책 자체가 interesting, 재미있다, 관심있게 해준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the interesting students 하면 재미있는 학생들, 학생들 자체가 재밌는 거죠. Students who are interesting. Okay? 또는 students who interest others. 다른 사람들을 who interest. 다른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는 학생들. 오케이. 그래서 ing는 능동 진행, pp는 수동 완료라 했는데 타동사의 경우는 ing가 능동 진행, pp가 수동 완료고 다 되겠지만 자동사의 경우에는 수동태가 없기 때문에 ing는 진행이고 능동 진행에서 능동이 빠지고 그냥 진행이 되고 과거분사일 경우에는 수동 완료에서 수동이 없고 그냥 완료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 다음 보겠습니다. 분사용법, 약간 특수용법을 좀 보겠습니다. 1번에 준의사분사. 준분사가 있는데, 파란 눈의 소녀 하면, a blue 하고, hyphen 하고, eyed girl 합니다. a blue eyed girl. eye는 눈인데 d가 붙었죠. 그러니까 명사 끝에 동사처럼 ed나 d를 붙여서 과거분사처럼 만드는 겁니다. a blue eyed girl 하면, a girl who has blue eyes. 파란 눈을 가진 소녀. 또 하나, one-eyed Jack 하면, Jack who has one eye. 한쪽 눈에 잭이 됩니다. 두 번째, 분사 연결 형태를 보겠습니다. 1번에 명사 더하기 ing, 현재 분사. The pain killing drug. 고통을 killing, 죽이는 약. 그러면, 진통제죠. The drug이 kills pain, 고통을 죽이죠. 약 자체가 고통을 죽이기 때문에, pain 뒤에 killing, ing를 쓴 거겠죠. 다음에, the sleep disturbing noises. 수면을 disturbing, 방해하는 중인 소음들. 그러면 noises, 소음 자체가 disturbing, 수면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The noises disturb sleep이 되는 거죠. 근데 형용사 뒤에 과거분사가 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형용사라기보다 명사겠네요. 명사 뒤에 ing가 아니라 pp가 오는 경우 terror stricken citizens 잡시다. stricken, strike,
치다의 과거분사가 스트리큰이 되겠죠. 테러에 스트리큰, 치여진, 질린 시민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명사다기 현재 분사를, 형용사다기 현재 분사를 봅시다. The tight fitting shoes 합시다. 타이트하다. 타이트하게 핀, 맞고 있는 신발들, 꽉 끼는 신발이 되겠죠. 슈즈가 fit 타이트하다. 그 다음에 부사다기 과거 분사를 보면, 뉴얼리 메리 커플 하면 신혼부부가 되겠죠. 신혼부부. 뉴얼리 새롭게 메리드, 결혼되어진 커플이다. 오케이. 이거는 지금 결혼하는 중이 아니고 결혼하는 게 완료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사 뒤에 ing가 오나, 형용사 뒤에 과거분사가 오나, 명사 뒤에 과거분사가 오나, 전부 다그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냐, 또는 수동이냐, 자기가 명사가 하고 있는 건지, 명사가 당하고 있는 건지, 요 관계를 좀 살필 필요가 있다. 요런 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명사적으로 쓰일 때는 앞에 the가 붙으면 명사처럼 쓰이는 거겠죠. The poor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듯이 ing도 마찬가지인데 the living은 살아있는 것들, 생명체, the dying은 죽어가는 사람들, the dead 하면 죽어버린 사람들, the unknown은 무명, the deceased에도 죽은 사람들이고 부사처럼 쓰일 때는 찐 우리가 덥다도 매우 덥다 할수 있지만 찌는 듯이 덥다, 뭐 하듯이 덥다라고 할수 있죠. 요런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찌는 듯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사 very 매우의 뜻으로 쓰인다. It is very hot 하면 매우 덥단데 very 대신에 boiling hot, 찌듯이 덥다, burning hot, 타듯이 덥다, scorching hot, 이것도 아주 덥다, 뭡니까? steaming hot, 뭐 김이 오르듯이 덥다. 어쨌든 다 매우 덥다는 뜻이 되겠죠. 춥다도 마찬가지입니다. It was cold yesterday. 어제 추웠다. It was very cold. 매우 추웠다. 근데 very 대신에 it was a piercing cold. 아주 꿰뚫듯이 추웠다. freezing, 얼듯이 추웠다. biting cold, 깨물듯이 추웠다. 어쨌든 다 매우 추웠다는 말이 되겠죠. 접속사처럼 쓰이는 것은 주어 동사 앞에 있으면 접속사인데,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대신 쓰일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전치사나 접속사로 쓰일 때, 전치사는 about이 뭐뭐에 관하인데, considering, concerning, regarding, 전부 다 뭐뭐에 관하여란 뜻이고, 토익에 regarding with, concerning to 안 한다. regarding, concerning 자체가 about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if의 뜻은 뭐냐면, provided that 하면, 뭐뭐라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이고,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는, grant, grant에다 ing 붙여서, granting that 또는 granted that 하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since의 의미로는, seeing that, see보다의 ing 붙여서, seeing that, 뭐뭐이니까, 뭐인 것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